괜찮아. 그냥 그럴까? 즉, 일부러 그런 거 맞죠? 일단 브릿지로 가세요. 브릿지에서 함장님의 신경회로 칩을 이용해 모선의 핵융합 엔진을 과열시켜 폭발시킬 수 있어요. 그 폭발로 헤일러를 날려버릴 수 있을 거예요.
나! 업로드 시켜주세요. 단말기는 주스크린 옆에 있어요. 며칠간 비어놨다고 이 모양이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됐어요. 적으면 구명장까지 도착할 수 있고 폭발하기 전에 헤일로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요. 글쎄, 그건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돼. 웃기는군. 노선의 인공지능에다 그 많은 지식을 쏟아붓겠다는 거야? 적에게 부해뜨거나 파괴되면 어쩌려고? 걱정도 안 돼? 제 데이터 배열에 이미 침투했어요. 당했어요. 파괴해버리다니 말도 안 돼.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 모니터가 자폭 장치를 중단시켰어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덤벼드는 거지? 어차피 넌 못 이겨. 순순히 내놓으란 말이야. 보통 없이 죽여주도록 노력은 해볼 테니까 말이야. 그래도 통신 채널은 통제가 가능해요. 모니터는? 모선의 접속 경로를 탐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센티멜 같아요. 모니터는 엔진실에 있어요. 중앙 장치를 끊어버리려고 기를 쓸 거예요. 카운트다운을 다시 시작한다 해도 이를 어쩌면 좋죠? 엔진실 방어막을 파괴하려면 어느 정도의 화력이 필요한 거지? 수류탄만 제대로 떨어뜨리면 혹시... 그런데 왜요? 좋아요, 나도 같이 가요. 즉, 센티넬이에요.
엔진실이에요. 도착했어요. 경고. 모니터가 모든 명령 전달을 방해하고 있으니 카운트다운을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이젠 핵융합 원자로를 직접 폭파시켜 헤일로를 파괴하는 수밖에 없어요. 걱정 마세요. 핵융합 원자로 구조와 작동 원리는 잘 알고 있으니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우선 대기관을 떼어내요. 그러면 원자로 중앙부를 핵융합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수정된 행동 수칙 적용 시작. 보조 요청을 해야 돼요. 설계도 검색 중. 엔진실 위쪽에 서비스 리프트가 있는데 이걸 타고 모선 아래쪽으로 연결된 7등급 서비스 통로로 갈 수 있어요. 서둘러요. 왜 자신의 임무를 외면하는 거지?
순간 멈춰요. 이곳이 접선 지점이에요. 여기서 대기하세요. 엘코스 하나고 여기는 컷 하나. 도네일 커버넌트 메이시가 6시 방향에서 접근한다. 피하라. 반복한다. 피하라. 맞았어. 메이데이. 메이데이. 도네일 사라졌다. 모두가 떨어진다. 대할 수 없어. 엘코스 하나고. 다른 탈출로 확인 중. 모선 소속 롱스톱 선택의 한 대가 아직 7번 경락구에 남아있어요. 지금 당장 출발하면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생명체는 없습니다. 먼지와 메아리뿐이에요. 우리만 남았네요. 우린 인류를 위해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커버넌트 함대는 완전히 전멸됐어요. 플러드에 대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헬로, 이제 끝입니다. 아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지.